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시험을 종료합니다. 모의고사 해볼게요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 자, 출발 준비 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. 출발하십시오. 레이싱 게임 힐로 하는 거 얼마 정도 했어요? 힐이요? 네, 힐로 하는 게임 얼마 정도 많이 했어요? 유로트럭은 한 200시간. 한 6개월 하셨나? 그죠. 그게 핸들이 이거밖에 없는 거, 기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여가지고. 앞뒤가? 네, 시퀀셜 갖고 좋아가지고. 나중에 시프터 있는 걸로 살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. 시프트만 안 파나? 아, 팔기는 하는데 그게 옛날 거여가 클러치 페달이 또 있어야 되니까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수동으로 해보려고. 네. 당근마켓에 한 16만 원을 파는 거 있던데. 가격 내려가면 사고.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.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. 우측 방향입니다. 빨리 끈 거 같아요. 네? 내가 안 꺼도 감점은 안 줘요. 원래 끄는 게 맞는데 안 꺼도 감점은 안 줘요. 속도 5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진로변경 없이 3차로 직진.
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.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고3이에요? 네. 수능은? 저 군고. 아, 그래도 맞아. 네. 공고였죠. 아, 좋았다. 취업한다 그랬죠? 네. 결과 빨리 좋은 발표 났으면 좋겠네. 네. 공부할 때 이제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네. 그때 이제 선생님이 포스코를 추천해줘가지고 네. 포스코 갈 뻔했는데 안 갔지. 그러니까 대학 간다고.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여기서 깜빡 끕시다. 아, 앞에 가서 지나가서 끕시다. 그 차원에. 네. 그럼 뒤에 차 빵빵거리니까 우회전 안 한다고. 여기서 우회전 하는 줄 알고. 네. 출발하면서 바로 키면 돼. 네. 여기만. 저쪽에 우회전하고 오면 2차로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. 네. 3차로 직진한데. 네. 우회전입니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약 100m 앞,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. 아, 저 고깃집을 없애야 돼. 아, 지날 때마다 고기 냄새 나, 씨.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, 돼지갈비 구워 먹는 거야. 장사 잘 되겠는데. 어차피 뭐 양도 작은데 무한히 필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거든.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네. 피하지. 계속 2차로. 응? 네. 아, 화물차 왜 저런 신호 쳐놓느냐. 교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질러놓냐. 아, 진짜.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. 가다가 여기 지나면 가다가 우측 3차로 옮기고 네. 그다음에 우회전 네. 2차로 1차로 유턴 끝이에요. 네.
감점 줄 게 없다. 그래도 95점이에요. 네, 100점 안 줘요, 원래. 아. 정말 완벽하게 하면 100점 주긴 주지. 네. 네.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들어가고, 네.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고, 네. 완벽하게 한 100점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.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, FM대로 네. 완전히. 정말 FM대로 하면 이제 100점 주긴 줘야지. 와. 궁금하네. 또 이중 자동 한번 100% FM대로 해볼까? 100점 주나 안 주나? 공간에서? 완전히 FM대로 그냥. 깜빡이 딱 켜고 깜빡이 다 켜고 30m 더 진로 변경하면 3초 뒤에 딱 끄고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고 숄더 체크 완전 100% 하고 해볼까? 100점 주나 안 주나? 공간에서? 그래서 아 감점이 뭔가요? 그러니까 아 감점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줬어요? 이러면 아 그럼 100점이네요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. 과제를 종료합니다. 지금 오른쪽 끝이니까 네.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여기서 우회전. 네. 우회전입니다. 바닥에 한 살펴보면 돼요. 네.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여기서 다음 안내시까지 네. 직진입니다. 느긋하게요. 약 500m 앞 U턴입니다. 약 300m 앞 U턴입니다. 약 150m 앞 U턴입니다.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. 차나 먹을 뻔 했는데 아쉽네.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네, 잘했어요. 시험을 종료합니다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 너무 잘해줬고요. 95점 합격. 네. 자, 만약에 혹시라도 네. 우리 나빠가지고 떨어졌다. 네. 본인은 추가 수업 안 해도 돼. 아...
알겠어요? 네. 뭐 추가 수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. 바로 운전해도 될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.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운이 나빠서 뭐 신호위반이나 그죠? 네. 예, 신호위반을 예측을 잘 못했거나 그죠? 네. 아니면 속도로 그죠? 너무 잘하니까 혹시라도 50km로 해서 61을 넘었거나. 네. 아까 뭐 교육할 때 전혀 넘는 건 없었어요? 어리버 부엌에 또 속도 전혀 안 넘었고. 네. 뭐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, 사람이라는 게. 네. 나도 실수할 때도 있거든. 네.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그냥 추가 수업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실력이기 때문에. 네. 시험만 보러 오시면 돼. 아, 네. 너무 잘해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학원 들어가서. 네. 시간 좀 널널해, 남은 시간이. 아. 안에서 좀 연습 좀 하다가. 네. 안에서 곡선, 굴절. 네. 돌아가는 것 좀 연습 좀 알려드릴게요. 아. 뭐 코스 도는 건 의미도 없는 거고. 시간도 어떻게 안 되지.